어디 가는데? 뭐 설마 또 따라가는데 새끼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어? 새끼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응? 알았어. 그래, 가봐. 천천히 가, 나 다리 아파. 그래. 어디까지 가는데? 그만 가봐. 여기 어딘데? 네 집이야? 새끼. 응? 뭐해? 새끼야. 새끼야. 아이고 예쁘다. 가려웠으면 얘기하지. 아니 내가 끌고 올게. 응 내가 끌고 올게. 여기가 죽었냐? 시원하지? 가려웠구나 너. 응? 가려웠어? 보자 여기 뭐 있나 보자. 왜 가려운데 여기가? 응? 여기가 왜 가려운데? 아이 이뻐라. 어 아이 이뻐라. 이렇게 이뻐. 응?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먹어 먹어. 응. 물도 먹고. 캔 하나 갖다 줄까? 아이 이뻐라. 물이야 이 새끼야. 왜 굶고 다니냐 너. 믹스예요? 네 스코티시 콜드 믹스. 짝기. 응? 짝기야 이리 와봐. 짝기 추루 있나 볼까? 짝기야 어디가? 어디가? 응? 어디가? 안놈이야? 안놈이네? 집이 있냐?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뭐 설마 또 따라가는데 새끼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어? 새끼 있으면 안 된다. 그래.
밥을 안 줄까요? 밥을 사는... 막 모아서 안 줄까? 처음에 일로 와서 놔서. 어머님도 밥 안 주시잖아. 그냥 여기 와서 사는구나. 너무 이쁘다, 애기들. 여기 사는 거. 내가 얘들 밥 줘도 돼요, 여기서? 야. 고양이들 아, 너무 그래요? 좋아해가지고요. 쟤들 너무 이뻐가지고. 예. 살을 한 포 드릴 테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지요. 아유, 뭐, 고마워. 남의 고양이 봐주시는 것만. 말은 말이 뭐, 주고. 보리쌀 삶아주고 이래요. 보리쌀 삶아주신다고? 예. 아, 그러면. 아니, 끌어가지고 이제, 남쪽 가서 한 포 산다고 이랬는데. 아니, 내가 한 포 드릴게. 지금 밥 당장 가져올 테니까. 예, 고마워요. 아, 내가 고맙지. 그거하고 물하고 챙겨주시면 쟤도 잘 크겠는데. 예. 네 마리나 있네. 한 마리 갖다 키워요. 아이고 이뻐라. 할머니 나 5분만 기다리실래? 나 차에 가서 사료 한포 가져올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예. 예. 할머니. 예. 아이고 이거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열어 어디 여기다가 무거워. 그거면 아이들 아마 한동안 줄 거예요. 예. 어디 계시? 아파트 계시요? 예, 조이 아파트. 아파트? 네, 아니 저놈이 가끔 밥을 먹으러 와 아파트.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하고 밥을 챙겨주는데 오늘은 계속 따라오라네. 따라오래서 따라왔더니 일로 오잖아. 아이고 다행히 할머니 뭐야 고맙게 또 애들 안 쫓아내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네. 네? 애들 안 쫓아내고 또 이렇게 챙겨주셔. 자꾸 온게. 응. 그 고마워 참 고마워서 자꾸 아저씨만들 고마워서 자꾸 뭐 두고 좋아요. 자꾸 오니까. 예. 나는 손해가 이거 많지도 안 맞다나고. 그러니까 많지도 안 맞다고. 많지도 안 맞다나고 야는 손해가 이거. 누가 보면 할머니 고양이인 줄 알겠어. 그러네. 여기서 자기 잘 봐주니까 여기서 새끼 키우는구나. 할머니가 잘 봐주니까. 야가 10회째 나왔어. 10회째. 이제 고만나야 될 텐데. 그죠? 아, 이제는 시 마리석 이래 노마. 이제 고만나야 되겠다, 그지? 고만나야 되는데 뭐. 내가 수술 시켜줄까? 예. 내가 병원 가가지고 고만 놓게 수술 시켜줄까? 예. 그래 되겠어요? 예. 그러면 어머니, 할머니, 저 자들 이제 조금만 더 크고 하면 예. 자들 아직 키우니까. 그래. 내가 요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수술 시킬게요. 예. 할머니 뭐 수술 시키면 이제 새끼 더 안 놓으면 좋지 뭐. 좋지요, 좋아요. 아유 이뻐라. 수근해서 좋아. 자꾸 있을 때 만취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둘이 살면 되겠네. 새끼 그만 넣고. 맞아요. 새끼 그만 넣고 이제 할머니랑 살아. 이름 있어요? 이름 없죠? 기가 조금 많은 게. 예. 그래가지고 자꾸 부담이 가 이거. 그래서 마르진 않았어. 그러니까 잘 먹었네. 이제 밥 먹으러 저 올라오지 말고 할머니 옆에 밥 먹어. 사료 많이 주실 거야 할머니. 할머니 내가 사료 많이 갖다 줄 테니까 여기 다 잔뜩 줘요. 이름을 뭐라 그러지? 그냥 나비지 뭐. 나비? 네. 다 나비지 뭐 그지? 아무튼 이제 뭐 어머니 내가 가끔 들려서 사료 떨어지면 또 한 포씩 드릴게. 아이고 고맙고. 그래 많이 줘. 예. 아이고 제가 고맙다니까 자꾸 그러시네.